오늘은 벤츠님이 선물해준 소세지 모양의 덤플링을 먹어볼까요? 모서리가 딱딱한 만두는 처리가 이제는 동그란 만두가 왔다.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. 홍. 덤플링밥. 그 새우 를 씹는 것 같은 식감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. 좋은데요? 다시 일단 면도 한번 먹어야지. 만족. 새우만두가 덤플링팝이 그 뭔가 계속 새우 덩어리를 씹고 있는 것 같은 질감을 내주네요. 아까 잘라봤을 때는 새우가 그 일반의 새우만두 일반 시중에 많이 파는데 그 새우만두들에 비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여기 보면 어떤 새우만두들은 먹으면 이게 내가 새우만두를 먹은 건지 뭘 먹은 건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덤플링팝은 먹으면 이건 새우만두구나. 이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. 일단 좋았어요. 그러면 고기만두.
고기 만두도 안에 건더기가 일반 만두들보다는 확실히 좀 실한 느낌이에요. 그래서 진짜 고기를 좀 이렇게 갈은 고기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? 그런 느낌입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만두피가 진짜 쫄깃쫄깃해요. 아까 그 뒷면에 성분을 봤을 때 타카오 펄? 펄은 아니고 뭐 그런 거 들어간다고 돼 있었거든요. 아마 그게 만두피에 들어가서 더 쫄깃쫄깃한 게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추측. 그리고 제가 이거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지금 가져온 건데 그 원래 만두는 이렇게 생겨서 그 끝에를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집어서 만두를 만들잖아요. 그래서 그냥 전자레인지 돌리면 딱딱딱딱딱딱 집은 그 부분이 약간 말라서 딱딱하게 이렇게 먹힐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그런 부분이 없이 양쪽을 이렇게 딱 뭐 소세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고 뭐 이런데 간편하게 넣어 먹기 좋은. 면 끊어먹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면을 안 끊고 한번 먹어봤습니다. 근데 원래 그냥 먹을 때는 면 안 끊고 먹거든요. 근데 촬영을 하게 되면 이게 뭔가 좀 아무래도 조심을 막 해서 그런지 자꾸 끊게 되더라고요. 그냥 먹으면 뭐 그런 거 없죠. 그냥 막 이렇게 먹는데 귀테러 당한 거 아니야? 죄송합니다. 그냥 먹어볼까요? 사실 이게 좀 높고 막 이래서 또 막 이런 것도 좀 불편한데 먹어보겠습니다. 일반 평소에 컵라면 먹을 때 아까 컵라면을 먹으면서 이 부딪히는 소리를 안 내려고 마치 구름 위를 걷듯 치아가 닿지 않게 뭐 이렇게 씹었는데 얘는 진짜 어려운데요? 이게 면의 굵기도 좀 얇고 면이 뭐 불었나? 지금은 좀 오래돼서 불었나? 그래서 딱 씹으면 바로 이게 이게 면인가 싶을 정도로 바로 이렇게 딱 소리가 나더라고요. 양해 부탁드립니다. 한번 드셔보세요. 소리 안 내고. 해보겠습니다. 제가 해보겠습니다.
더 먹으면 맛있을까? 덤플링팝은 그냥 덤플링팝이 맛있으니까 맛있었는데 뭐 이게 라면이랑 만두랑 같이 먹으면 있는 김에 같이 넣어 먹으면 괜찮은데 와 이거는 진짜 꼭 먹어야 되는 조합이야. 이거 안 먹으면 진짜 큰일 나지. 덤플링팝은 무조건 라면이야. 막 이런 조합은 아니어서. 그치. 고기만두는 라면과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것도 뭐 그렇게 라면과 필수로 함께 꼭 먹는 만두, 덤플링팝 뭐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. 근데 그냥 만두가 맛있어서 라면 먹을 배를 만두를 더 드세요. 만두를 더 채워 넣으세요. 삼양라면을 드셔보셨거나 덤플링팝이 먹어보고 싶거나 고기만두를 좋아하거나 새우만두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이미 하셨으면 안 누르셔도 돼요. 최고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아 근데 덤플링팝은 진짜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안녕.